네, 안녕하십니까. 선대당 TV의 장병건입니다. 추석 명절 아침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추석 편안하고 풍성한 한가위 명절 되십시오. 오늘은 송리산 문장대권 버섯 조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며칠 전비온 이후에 본능이가 붙었습니다. 그 기존 9월 25일 이전에 나왔던 능이들은 올릉입니다. 올릉이. 올릉이가 원래는 유난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거의 올릉이가 끝나고 나서 본능이가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금 본능이가 조금 붙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입찰봐서 땋는 산에 능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능이를 갖고 와서 그래도 요즘은 음무가 지금 하늘에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8시 오전 8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음무가 굉장히 많이 꼈습니다. 이게 웬만큼 비가 온것 같은 그런 이슬을 내리기 때문에 오전에 버섯을 따도 굉장히 습을 많이 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습을 물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게 말리고 있습니다. 말리고 나서 다시 이제 포장을 할 예정. 어느 정도 마르면 지금은 왜 제가 이게 이제 본능이냐고 하냐면은 살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올릉이는 그 대나 살이 좀 얇은 반면에 본능이가 되면은 굉장히 그 대가 두껍고 갓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게 갓이 두껍고 그 색깔도 약간 뽀얘집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본능이가 지금 붙어서 어제 하루 한 65kg 정도를 땄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석인데도 불구하고 차례 빨리 지내고 지금 9시까지 직결해서 버섯을 따로 올라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어제보다 좀 양이 적을 것 같은데 한 40kg에서 50kg 정도 아마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능이 소식이었고 굽더더기도 살짝 지금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쌀이 버섯도 이제 지금 손질해서 데쳐놨습니다. 쌀이 버섯도 잡쌀이죠. 잡쌀이가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이버섯은 제 예측에는 올해 풍년은 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 여기 상황은 송리산 문장대 상황은 개수는 많지 않으나 하나하나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실하게 올라옵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직까지 추석 그 연휴가 있고 해서 금액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나 아마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가격은 좀 떨어지고 이제 핀 것도 나오고 하품들이 쏟아지면은 가격은 여러분들이 드실 만한 것들은 이번 연휴가 끝나는 시점부터 아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드실 분들은 집에서 드실 분들은 그때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추석이라서 오늘도 산에 못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양은 오늘은 조금 많이 안 나오고 내일부터는 좀 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늘어나면 하루에 50kg, 100kg는 금방 늘어나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제가 3일, 2일부터 인터넷 그 택배 판매를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가격도 아주 저렴하게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자, 송리산
문장대에서 가을 버섯 소식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